자, 오늘날에 희미년이라 정월이라 초하는 날 우리 서울시라 송파구 방이동안 대동안에 우리 계희생이 나는 황씨와 공주 무슨 소설로 이런 이렇게 인연 짓고 식년 지어 오늘날에 희망당이라 터를 빌려 이 정성을 드릴 적에 우리 계희생이 나는 황씨 공주 제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람 부는 대로 일로 치고 철을 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각이 없다 보니 어디 가면 문전문전 물으러 가도 너는 신을 받아야 된다 소리 들었을 것이고 저 신을 받아야 되면 어떤 신이 오는지 너무너무 궁금했다. 허나 신을 찾아 산만리 하고 인생 찾아 산만리 하는 와중에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상문까지 걸렸다. 오늘날에 들었을 때 우리 제자 어떤 길로 살아야 될지 판단 내고 오늘은 우리 망자 병술생이라는 부친이래 망자 진옥이 정성으로 아버지도 천도하고 너의 길도 한번 찾아보자 이 정성이다. 많고 많은 제자 중에 다 울산시라 대동 안에 다 본당을 마련하고 서울시라 대동 안에 다 별당을 마련하는 요궁신도량의 윤신제자 신년 잡고 인년 잡아 오늘 북한산이라 희망당의 터를 빌려 창부대신 동참하고 애동참목 같은 제자들 불림 성수 합의하여 우리 황씨가정 20명당 다 장군님의 술법으로 차례차례 부정현장 가져갑시다. 오늘날의 황씨가정 이정성을 드리자고 부정영정 가리자 드렸으니 첫째는 상문의 부정 그래 이 집안의 초상이 난지 부모 천신자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상문 부정이 제일 많이 걸린다. 오늘 상문고를 잘 걷어서 풀어서 사자고에 메이고 풀어서 우리 망자 해원하고 해탈할 때 극락왕성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우리 계희생이는 황씨 기주 공주야 어디 가서 뭘 했길래 신 찾아 산만리를 했다고 여기 가도 신이고 저기 가도 신이고 네가 딱 신꽃이다 신당에만 안 차렸다 뿐이지 안 해본 게뭐 있냐 산에 가서 기도해보고 물에 가서 기도해보고 아니냐 몸주식승으로 풀어본다 따라들고 묻어드는데 어느 부리에서 왔는지 그렇다 보니 벌써 신명은 상문이 나면서 눈을 감기 시작을 하고 그 전에 네가 다 했던 거야 근데 그 전에 아무리 네한테 표시를 주고 동자에게 선녀에게 앞을 서서 너한테 일러주고 깨쳐주고 네 예감 육감 네 촉으로 네 감각으로 다 줘도 네가 그걸 한번 찾아보려고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귀로 확실히 들으려고 하고 네 손에 잡으려고 하니까 신에서는 노안격이고 그렇다 보니 여기 가서 찔끔 해보고 저기 가서 찔끔 해보고 네 따라 한다 해도 네 적성이 안 보이고 안 들리니 아니라고 밀었던 부정 제일 크다. 그러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물에 가서 기도하고 어느 뭐 스님하고 인연을 짓고 기도를 하면서도 허주어 신에 왕래하던 부정 걷어주고 그게 불려도 말명이고 못 불려도 말명이다 말명에서 따라다니는 부정 걷어주고 오늘도 황씨가정 개를 먹었다 개고기 부정 아버지가 많이 드신 걸로 보인다 그렇다 보니 일신에 병이 들고 한잔 술에 너 정신 너물 주고 놈의 정신 씻는 격이고 재주재가는 많았지만 돈은 벌기는 벌잘 벌지만 한 방에 엎어먹는 격이고 황씨 가정을 둘러보며 너가 할머니 그 위에 할머니 너가 할머니 말고 그 위에 증조 할머니 물떠놓고 많이 빌던 집이다 신주단지 모셔놓고 너가 집에서 굿하고 우리가 당산제라 그래 동네에 거기서 그만큼 위하던 집이고 제를 많이 위했던 집이다 그 줄이 세월이 바뀌다 보니 끊어지고 나니 돈 버는 것도 자꾸 깨지고 아버지 할아버지 있잖아 니한테 그럼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는 재산으로 다툼이 나는 격이고 형제 간에 의리가 다 끊어진 격이고 돈한푼 갖고 죽이니 살리니 시끄러웠던 부정이다 오늘 그 바람 또한번 걷고 가시고 그다음 이 가정 황씨 가정을 둘러보며 할아버지인지 그 대에 산소 이장을 안 했나 그래서 화장을 했는지 산소에 산바람이 들면서 남자들이 허리가 더 꺾이고 너거는 산소 이장을 하면서 아버지가 미쳤다 해도 과언 아니다. 아니야? 그전에는 아버지가 좀 고지고대로인 사람이야. 직성이 강한 것뿐이고 경우 엄청 바르고 근데 언제부터 술을 먹어도 정신을 못 차릴 일이 생기고 그게 산소에 산바람 영향으로 우리 대주를 확 꺾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몇년 전부터는 엄청 많이 그 기운으로서 왕래를 많이 했다.
아는 얘기거든요. 더 아는 얘기고. 네. 그래서 이 부정을 걷자고 네. 아버지 죽을까 봐 지명 다 못 살고 갈까 봐 신에서는 나한테 많이 왕래했고 빌었던 할머니도 조상 할머니도 많이 왕래를 했는데 이제야 날 부르고 날 청하나 가망부장 들었는 데서 같이 물리러 갑시다. 오늘날에 계승에 난 우리 황씨공주 예. 신명가리도 잡아줘야 되고 진옥이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바쁘다. 원래 진옥이를 할 때는 만신들을 모청하고 산신의 길문 열고 우리가 다 도당의 길문 열어 망자가 잘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게 진옥이다. 모든 신들을 다 모셔갖고 구슬 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오늘 계승에 난 황씨공주 아버지도 중요하지만 살아있는 니도 중요하다 이가 그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야 아버지도 편하고 네가 뭘 해도 행복해야 되고 뭘 해도 웃을 수 있어야 되고 자신감 있고 용기 있게 살아야 아버지도 이 정성 받고 좋은 데 가서 편하게 계시지. 아무리 아버지 좋게 진호기를 100번 1000번 한들 네가 못 살면 아버지는 편하겠나? 그지? 그래서 오늘날에 산신임네 모시고 팔도면서 도당 천황의 길문 열어 우리 황씨 가정 20명당에 어떤 분을 주력으로 우리 황씨 공주한테 진짜 제자 삼아서 네 없는 명을 이어가자 하시는지 아니면 빌고 살아서라도 네 명을 이을 수 있는지 오늘 판단도 한번 내보고 우리 산신의 벌도 닦아주고 성향의 메인고도 풀어서 각기 동서남부 오방고를 풀어서 신명도 들어서고 산 사람도 살 길로 가고 오늘 망자도 그 길 열어서 극락천도 하는 날이다. 그래서 산신인네 천왕님네 차례차례 한번 모셔봅시다. 오늘날의 산지하 조정은 군륜산이요. 수지하 조정은 황하수라. 활도명산 산신임내 합의수위 받고 오왕명산 산신임내 길문 열어 북한산이 명산이라 이 도당 부근에 터를 빌려 도당 천황의 길문 열어 오늘날의 우리 제자들의 풀림 천황의 길문 열어 우리 황씨 가정의 길문 열어 주자 들었으니 계승에 나는 황씨 공주야 너를 제자라 불러볼까 상자라 불러볼까 언제 왔던 신명인데 덮어놓고 눌러놓고 살라하니 하늘에 있어도 땅에 서 있어도 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랑 손을 잡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날까지 살면서도 막막하다. 오늘날에 이 길문 열어주자 윤씨대자 모시듯 백호실령 앞을 서고 나 산신 마누라 손길 잡아 오늘날에 천상욱경 길문 열어 명주드나 일곱칠성 나려줄 때 1월 성신인의 손길 잡아 불림된 대신 성수 할머니 선생님 성수 할머니가 앞을 서서 너를 이렇게 보니 오냐가 양주 어깨에 일광이 내리고 월광이 내리고 성수 할머니 이 황씨 가정 이북줄로 중국줄로 사시나 대감에 주력 잡아 욕심 많고 신탐 많은 제자야 자존심 세고 누구한테 돈 한 번 빌릴 줄 모르고 없으면 안 먹고 안 쓰고 옛날에 황씨 가정 그래 재물 자랑 벼슬 자랑 돈 자랑 하던 집이다. 그래서 황씨 가정 남자들은 자존심 대쪽 같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다. 그런 집에 이 집안에 시집 온 며느리들은 숨도 못 쉬고 살았다. 그러니 옛날에는 하늘 보고 빌고 사원천마다 공 드리고 출세해라 명예 명예 나자 출세하자 명길게 복길게 가정 안에 장독대에 물도 놓고 빌던 가정이 분명하고 성주도 위하고 안당에는 삼신도 위하던 집이다. 그래서 절에 부처님을 기해서 시주도 많이 해서 그 공덕 삼천을 닦던 집이 분명한데 어쩌다 보니 그 줄이 다 무너지고
너를 찾아 신에서는 많이 기다렸다. 아버지 11이고 엄마 배 빌려서 태어날 때부터 아가 살다가 힘이 들며 조상도 찾고 신명도 찾아봐라. 문전문전 가서 물어보고 네 길을 찾아라. 많이 꿈으로 선봉 주고 네 직감으로 많이 줬다. 사주팔자에 신감을 이렇게 세다 보니 인덕이 없다. 친구를 사귀어도 배신당할 일. 마음끝도 발끝 다 해주며 칠 일. 니는 원래 신감을 있다 보니까 눈치도 빠르고 원래 삭삭하고 애교 있고 그랬던 니가 이래 세월에 치다 보니까 멍충이 되고 바보 되고 내가 어떤 데는 뭐 때문에 사는지조차도 모른다. 살 희망도 용기도 다 꺾였어. 이제야 날 부르고 날 청하냐. 황씨 가정에 옛날이라 그랬죠. 다 빌었던 조상 칠성의 줄을 잡고 니한테는 5대 할머니 5대 할머니 칠성의 손길 잡고 재성인 모시고 별상 마마 대신으로 1월 용궁 천하의 길문 열어 청계수 옥계수 용궁 칠성으로 너한테 나렸었던 할머니다. 그래서 너한테 여드름 나게 하고 몸에 울긋불긋 반점 생기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이만큼 일러놓고 내가 지키고 차례차례 길문 열어서 지극길 문 열어주고 첫째는 건강으로 먼저 열어주고 네가 할 수 있도록 힘주고 앞길 닦아주고 뒷길 말, 뒤에는 맑게 맑게 걷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오늘은 병수생에 나는 우리 망자 부친열에 잘 닦아서 인도할도록 수왕제석에 길문 열어서 차례차례 문 열어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라 신다.